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49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한없이 피해 다니고, 사울은 지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23장에 보면은 정말로 다윗이 정말 아마 가슴이 섬뜩하고 아마 두려움이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런 사건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6절 보시면, 지금 우리 24장 읽었는데, 23장 26절 보시면,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산 저편으로.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지금 밑에 다윗의 군인들이 와서 뺑, 지금 산을 둘러싸고, 이편으로 잡으러 가면 저편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산을 위로 올라가면서 몰아서 지금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에워싸고 잡으려고 밑에서 쫙 이제 산을 에워싸고 밑 위로 올려 붙이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 잡혀 죽잖아요. 그때 그 공포심, 두려움, 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사울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2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이유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죽는 거니까 또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피할 길을 주시니까 이러면서 23장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쫓아 들어가면 이건 잡을 수가 있는데 잡아 들어가면 피해 가고 잡아 들어가면 못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못 잡았습니까? 사울이 바보입니까? 그럴 때 사울이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사용하시기로 한 주의 종을 그냥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이 23장 26절 보면은 이제는 산에 몰았다. 그리고는 이편 저편 하면서 에워싸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윗이 나는 죽었다. 그러는 때에 27절, 24장 27절,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누가요? 블레셋 사람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러 온거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은 자기들이 지금 침공해서 뭐 물건을 뺏어가러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사자가 와서 사울에게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쫓기를 거치고 어떡합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또 이곳저곳 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쫓아오면 못 잡게 이렇게 하는데 24장 드디어 블레셋하고 사울이 이렇게 싸움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고라는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와서 가르쳐 주니까 24절,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와서 또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번에도 이제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리라. 이번에는 잡으리라. 그리고는 몇 명을 모읍니까? 엄청난 숫자를 모읍니다. 2절. 몇 명요? 3천.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3절부터 있는 사건이요. 참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다윗을 추격하러 엔게디 광야 있는 데로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 있는 데로 왔더니 다윗이 보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다윗은 아주 깊은 굴에 들어가서 600명이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낼 수가 없잖아요. 그 굴 앞에는 자기들이 일로 숨어 들어갔다는 발자국도 놔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정리를 해서 아무도 없듯이 했는데 사울이 이곳저곳 이제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어느 굴 앞에 왔습니다. 근데 이 굴들은 주로 양 치는 목동들이 그 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굴 앞에는 담을 나지막하게 쌓고 그 굴에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가시나무 같은 거 짐승이 못 들어오게 가시나무 같은 걸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 일행이 숨어 들어간 데는 굉장히 깊은 굴이에요. 성경이 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 발을 가리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염소바위 있는 데로 갔습니다. 왜 염소바위입니까? 염소바위가 생겼든지 아니면 염소들이 올라다니는 아주 가파른 곳이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염소바위로 갔습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 즉 뭐가 있습니까? 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무엇을요? 그 발을 가리우러. 그 발을 가리우려가 무슨 뜻입니까? 세 번역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아예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잠을, 낮잠을 자듯이 이렇게 잠을 잔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응가를 하게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 뜻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하고 사울이 가다가 나 여기 좀 들어가야 되겠다. 급하게 들어가서 용변을 봤는지 너무 피곤해서 눈을 붙였는지 이제 밖에서 사울이 쑥 들어왔더니 저간이 깊은 데서 보니까 굴에 누구 들어오는 건 보이잖아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밖에 가만히 있어. 나는 여기서 일을 좀 볼 테니까. 그리고는 들어오는데 목소리가 아주 사울 목소리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절이 진행됩니다. 3절.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어디요? 깊은 곳에 숨소리를 탁 줄이고 깊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지금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잖아요. 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the day. 이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고 이날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랬던 그날입니다. 왕이요. 저 갖다가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고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막 부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축입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어떤 선지자가 아마 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요. 지금은 다윗이 왕이 아니죠. 그렇죠?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인다 그랬으니까 당신이 늘 당신 임의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나 봐요. 왕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제가 원수지 않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단칼에 가서 콱 하면 죽입니다. 이제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안 하는 거 알죠? 그렇게 안 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죠? 가서 겉옷만 살짝 빼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동굴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럼 혼자 거기서 이 뒤를 보든지 할 때 누가 살금살금 와서 그 옷자락을 싹 빼면 들킬까 안 들킬까? 옷을 뭐 옆에 벗어놨든지 뒤에 벗어놨든지 아니면 옷이 겉옷이니까 길어서 했든지 안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들킬 거예요. 근데 깜빡 잠을 잤다 그러면 어쩌면 모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이 있는 깊은 굴 속에 이들은 있고
사울은 지금 여기서 발을 가리러 들어갔는데 다윗이 가서 그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왕이여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여 그 죽여야 됩니다.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 한번 보시면 5절 보면은 다윗이요 이 옷자락 뺀 걸 인해 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찔립니다. 왜 찔립니까? 6절에 보면 성경에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연필이나 뭐 있으면 다 동그라미로 한번 치십시오.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십시오. 가정에서도. 그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뭐요?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전부 메시아입니다. 이것도 원문을 찾아보면 메시아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가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은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싹 뺐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찔립니다. 찔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여 죽여야 됩니다. 참 다윗이여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죽이지를 않고 내 적을 네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할 수 있다 그랬던 말을 여기에 적용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막 아파가지고요.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하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또 다른 여호와의 말씀 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비록 원수일지라도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했다는 겁니다. 내가 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한 이 명령을 지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건 아시잖아요. 뭐 저기 가는데 왕이여 제가 이걸 뭐 그랬더니 막 사울이 눈물도 흘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제껏 다윗은 막 도망다니는 수동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적이 쫓아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도망가고 적이 쫓아온다 그러면 굴로 숨고 적이 쫓아온다 그러면 못 쫓아오고 계곡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막 수동적으로 다녔는데 오늘은 수동으로 숲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능동으로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찔러 죽일 수 있는 능동적인 게 있잖아요. 찔러 죽이기만 하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 평생 괴롭게 할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 딱 앞에 가로막히는 게 뭡니까? 그때 딱 자기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금하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갖다 대지만 그것은 사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원수에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 왕에게 대해서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뭐 하는 거라? 금하는 거라 그러고는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이런 데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한없이 쫓겨갈 때는 할 수 없어서 쫓겨가지만 자기 손으로 뭔가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건 하질 않더라고요.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한 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수 있는 일인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거요? 금하는 것.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금하는 것. 금하는 것. 예, 가정에서 큰 소리를 하셨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은 다윗이 하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막 피해 다닐 때 그 인내와 그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환란은 자기들이 다 삼키더라고. 그러면서 시편의 여러 노래들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피해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노래가
탄식 같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얼른 한번 가보십니다. 구약성경 819면입니다. 시편 27편 이 아침에 우리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819면 구약성경 819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아마 21편에서 지금 23편에서 31편까지 이르는 그 어간에 썼을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한없이 피해 다닙니다. 저기서 사울의 군인만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사실은 내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가지만 내가 영적으로 내 모든 인생을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은 나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어떻게 해요? 왔다가 이 올 때까지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막 몸이 알잖아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막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들이 나에게 왔다가는 어떻게 해요?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런 정도가 와도 나는 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누구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3천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3절 뒷부분 안연하리니 요 말은 나는 태연합니다. 참 다윗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지켜줄 거니까 사울에게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그 죽이면 사울은요 끼끄리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나는 태연하고 안연하고 평온하다는 겁니다.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꼭 보셔야 되는 게 4절입니다. 4절 이제 말씀을 마치지만은 4절 이렇게 도망다니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참 평화롭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리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가지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그렇게 이 사람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두 가지 일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이 가장 그리워하고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니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가장 그립고 그 가장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청하는 일,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셔서 제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참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 참 자기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빨리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 사모하게 할 것. 내가 이게 너무 그립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우리 3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더라고. 아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한 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LA에서 누군가가 맥도날드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는 먹을 것을 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 그렇게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죠?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빵 쐈습니다. 그리고 캔사스 시대에서도 어떤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뭘 사고는 거기 들어와서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지금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총 가지고 또 몇 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참 희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총으로 쏘고는 또 다 도망갔더라고. 총으로 쏠 것 같으면 왜 도망가? 거기서 총 쏘고 그냥 떳떳하게 있지. 지금이 이런 상황이에요. 다 답답하기 짝이 없고 참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래도 뭐 걸리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뭐 클럽에 가서 한 명이 확진자가, 뭐 물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확진자가 이것저것 쑤시고 다녀서 제가 들어오면서 언론 체크를 해봤더니 그 사람 때문에 현재 2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번에 이 일이 빨리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도 답답해 죽겠다 그러고 다 답답해 죽겠다 그러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진짜 나가시지 말아 있어야 돼요. 물론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중증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막 죽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있어 보니까 괜찮으니까 막 이렇게 막 답답해서 막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군대가 와서 진치도 믿는 사람들 그냥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환란이 있거니 해도 가만 계시고. 근데 지금 코로나는 나만 옮으면 다행인데 내가 옮으면 식구들이 옮고 내가 옮으면 내가 어쩌면 모르는 스쳐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풀릴 거예요. 조금 참으셔야 돼요. 늘 이걸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은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오늘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진짜로 절의 기회가 왔습니다. 가서 확 쑤시기만 하면 깨 끓이고 죽고 자기는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왜요? 여호와께서 금하는 거를 나는 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오늘도 우리는 답답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오늘도 찬송 많이 하시고, 가정에서 쉴수 있고 놀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개발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이제는 미국도 이거를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풀리지만 꼭 필요한 우리의 경제 활동이나 꼭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시되, 하고는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잘 지켜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